강원도 내 전체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지만 이 다문화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4,400여 명을 넘어서면서 도내 전체 학생의 2.8%를 차지했는데요.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강원도 의회가 나섰습니다. 강원도 의회 신영재 의원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정 활동에도 바쁘실 텐데 이 다문화 사회 연구회라는 연구 모임을 만드셨다고요? 이 모임의 취지는 뭔가요? 예, 저희 연구회가 지난 3월 20일 날 창립 총회를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구성원은 강원도의회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연구회를 만들고 또 운영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수가 222만 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또 그에 따른 우리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한 3만여 명 정도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룬 가정이 약한 3만여 명 되기 때문에요. 이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이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연령층이 고령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가 점차 이런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임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문화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연구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다문화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이 다문화 사회 연구회가 연구 용역도 추진해서 최종 보고회도 있었죠.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한 거죠. 다문화 가정을 이룬 1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우리나라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극복을 잘 해나가고 있지만 그 자녀들에 대한 2세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자금의 사실이기 때문에요. 사실 그 2세 자녀들에 대한 관심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과제를 이제 받게 되겠는데요. 주로 이 내용은 우리 강원도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보육이나 또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건강 아니겠습니까? 강원도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건강이나 보건 관련 욕구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그에 따른 정책 분석을 하는 이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최종 보고회 결과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까요? 이 연구 용역 결과가 앞으로 우리 강원도 다문화 사회를 건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값진 결과는 우리 강원도 교육청 그리고 우리 18개 시군 또 이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모두 보여지게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보육이나 교육, 보건 분야에 또 활용하는 이런 안이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욕구를 반영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용역 결과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필요하다고 하면 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그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한마디 남겨주시지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선진국으로 가서 많이들 살고 계신데요. 그분들도 그 나라의 시각에서 보면 외국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가정이나 직장, 학교 등에서 다양한 다문화 가정이나 또 외국인 노동자의 만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들도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또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는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마음가짐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큰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연구에도 강원도가 더 성숙하고 건강한 다문화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회도 노력하고 우리 모두도 관심을 갖고 또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강원도의회 신영재 의원이었습니다.